관광특구로 지정돼 있는 인천 월미공원입니다. 곳곳엔 썰렁한 기운이 감돌고 외국인 관광객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같은 특구에 속하는 인천역 앞 차이나타운입니다. 역시 거리는 한산한 분위기고 식당 손님은 대부분 국내 관광객입니다. 이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식당 중 한 곳입니다. 길게 줄 서 있는 손님들에게 일일이 물어서 확인한 결과 10명 중 9명이 한국인이었습니다. 주변 거리를 지나는 관광객들을 살펴봐도 현장 학습을 나온 국내 학생들이 대부분을 차지할 뿐 외국인 관광객은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차이나타운 초입부에 위치 좋은 식당도 외국인 손님은 손에 꼽습니다. 주말에 99%가 내국인, 그중 1%가 외국인, 그렇게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두 테이블, 세 테이블 그 정도 오고 있습니다. 전체 손님들 중에 비하면 한 몇 퍼센트? 고객 테이블당 계산했을 때 30대 1. 바로 앞 관광 안내소를 찾는 외국인은 하루 수백 명 수준입니다. 주말에는 거의 한 뭐 나라 상관없이 한 100분 정도, 100명에서 150명을 깔고 올게요. 외국인 거면 주말에 그래도 인천 중구청은 월미 관광 특구를 찾는 전체 관광객 중 외국인은 50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월미 관광 특구로 2001년도에 지정돼 갖고 연안무도라든지 월미도, 차이나타운, 동화마을 이렇게 크게 세 개 지역으로 지정돼 갖고 1년에 한 500만 명이 이제 관광객들이 왔다 갑니다. 그래서 거의 뭐 10만 명 정도가 외국인들이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는 서울의 주요 관광 특구와 비교해 많게는 100배 차이가 나는 셈. 국회 곽상도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6년 명동과 남대문 일대를 방문한 외국인은 1000만 명으로 집계됐고 동대문은 790만 명, 잠실은 295만 명, 이태원은 256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경기도의 수원, 화성은 38만 명, 고양시는 6만 명, 동두천은 19,000 명으로 서울과 비교 불가 수준의 격차를 드러냈습니다. 관광특구는 상행위 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정부와 광역단체로부터 매년 수십억 원 규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 경기도에 네 곳, 인천에 한 곳이 있습니다. 수도권 자치단체들은 관광 자원을 계속 보강하더라도 외국인의 외면을 받는 근본적 한계를 지적합니다. 인천의 경우 외국인이 한국을 찾는 관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작 인천 시내로 연결되는 교통 여건은 부실한 점을 꼽습니다. 첫째 중요한 거는 그 도로 구축망에 있어서 다 서울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으로 머물 수는 빠져나요. 램프라 그러나요? 그 램프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가장 미흡하게 설치되어 있고 그런 것이 이제 개선돼야 된다고 보고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수도권 관광 특구가 서울 명동이나 이태원처럼 외국인을 위한 편의 서비스를 충분히 갖췄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상인 전체가 다양한 외국어 소통 능력을 갖추는 건 관광 특구의 기본 자격이라는 지적입니다. 명동이라든지 남대문 같은 데는 상가 번영회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쇼핑 중국어 공부를 함께 한다든가 학습 과정 같은 것을 많이 겪는 걸 초기 과정에 우리가 볼 수 있었거든요. 지역의 구청이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협력적 관계가 만들어져야죠. 한편 국회에서는 23년 전에 도입된 관광특구 제도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관리 강화와 혜택 확대 등을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습니다. TBS 이강훈입니다.